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롯데렌터카가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렌터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9일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렌터카 부문 내륙과 제주 지역 모두 1위를 달성했다. 내륙 기준 11년 연속 단독 1위, 제주 지역 기준 10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고객이 원하는 차량과 서비스 및 정보를 전달하는 정확성과 진정성에서 내륙과 제주 지역 모두 두각을 나타냈다. 롯데렌터카는 비대면 차량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 키박스와 대면 접촉을 줄이고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딜리버리 서비스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현 롯데렌탈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미리 예측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고객의 즐겁고 편안한 모빌리티 라이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는 국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정확성, 전문성, 진정성, 친절성, 적극 이용 편리성, 외형성, 사회적 가치 등 총 8개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해 대량화한 지표다.